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약한 아침에 6시 정도, 6시 반이네요. 6시 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사전 파일을 뭐 생성하거나 아니면 사전 파일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 기타 등등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전 파일이라는 것은 패스워드 크랙을 할때 필요한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은 앞에서 제가 버프 스위터나 여러 가지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퍼징들을 할때 사용하는 그런 파일들, 아무튼 텍스트 문자로 되어 있는 어떤 파일들의 연속적인 파일들의 그런 묶음, 이렇게 뭐 정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파일이란 것은 칼리 리눅스에서도 우리가 이제 로케이트 워드리스트라고 치시면은 상당히 많은 사전 파일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파일들은 이제 각각의 도구들, 저번 시간에 알려줬던 WFuzzy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타 뭐 스파르타 아니면 메타스프로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 공격에 필요한 사전 파일들을 이렇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버프 스위터에서 제가 퍼징을 사용할 때는 WFuzzy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도구들에서 작성된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은 자동 분석 도구로 일부 스캐너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이제 사전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 사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경우들을 좀다 살펴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사이트에서 크롤링을 하면서 사전 파일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크롤링 방법이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크롤링하는 방법들은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관리자 페이지나 그런 것들 이제 사전 파일, 이게 뭐 패스워드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근데 패스워드를 알고 싶은데 그 패스워드를 추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어드민이나 아니면 뭐 루트, TO 아니면 1234 이런 것들은 대충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쳐가지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취약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저희들이 다른 것을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 파일들을 넣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나씩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전 파일들을 그냥 1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냐. 물론 이 방식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많은 어떠한 문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문자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트에. 그러면 HTML 페이지겠죠. 당연히 HTML. 물론 이 안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있겠지만 HTML 페이지에서 이제 이 문자들을 가져와서 이 관리자가 아니면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할 만한 것들을 문자들을 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식들의 이제 도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칼리눅스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CW라는 도구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도구예요, 사실. 간단한 도구이지만은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제 크롤링을 하게 돼요. 제가 메타스포이트 테이블이란 것을 저쪽에다 띄워놨고요. 그거를 http://192.168. 요거는 이제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요. 이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칼리눅스 쪽에서 한번 접근하는 거죠. 자, 칼리눅스에서 메타스포이트 쪽에 접근하시면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하고 계속 동영상을 좀 보셨으면은 192.168. 130130. 이렇게 클릭하면 요 페이지예요. 그러면 요 페이지 뒤쪽에 보면은 이제 그 소스 코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소스 코드 굉장히 단순하죠. 이런 페이지들을 가지고 얘가 이제 조합을 하는 겁니다. 단어들을요. 그래서 CW 한 다음에 뒤에다가 그냥 주소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얘가 이제 알아서 사전 파일들을 만들어 줍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엔 도움이 돼요. 이거는 이제 디폴트 어떤 패스워드나, 그런 것들로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뭐, 1234, 1234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 때, 요것들을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이 페이지에 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타 여러 가지 이 링크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로 조합을 됐다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면은 우리가 뭐 통캣이면 통캣 뭐 이런 것들도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물론 이 안에는 HTML 태그라는 것이 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분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류를 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얘들이 처음부터예요. 말 그대로 1부터 9까지, 아니 0부터, 0부터 9까지, A부터 Z까지, 아니면은 대문자에서 Z까지 특수문자 등등. 이게 이제 정통적인 방법이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떤 네 글자, 아니면 다섯 글자,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쭉 만드는 겁니다. 이 안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없죠. 우리가 쓰는 그 패스워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안에서 거의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만들어지냐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크랙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테이블 쪽에 가시면은 레인보우 크랙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리스트 레인보우 테이블. 밖에서 구글에서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전 파일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요거 기준입니다. 요거 워드리스트 방식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저희들이 NTML 같은 경우는 윈도우 쪽 NT5는 해시 값을 많이 사용한 거, 해시 SHA-1은 조금 취약한 해시 형태죠, 암무죠. 그 다음에 SHA-256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SHA-256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전하죠. 예, 굉장히 경우의 수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거기 때문에 사전 파일로 만들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엄청나게 고용량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MD5나 이제 SHA-1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용량들이 커지는가. 그래서 9번째로 그런 넘버링으로 되어 있는 알파벳하고 넘버링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 경우에 SHA-1으로 했을 때약한 127기가 정도 요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의 99%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깨진다 라고 보시면 될게 같죠. 물론 이제 속도의 문제겠죠. 패스워드를 크랙을 하는 그 도구 속도에 따라서 깨지냐 안 깨지냐. 저 여러분들 비트코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SHA-256 방식으로 되어 있죠. 물론 이제 그것들이 조금 더 변형된 형태이지만은 물론 그걸 또다 깨는 것은 아니죠. 사실 다 깨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깰 때도 우리가 이제 GPU라는 성능을 이용해서 누가 더 빨리 이제 블록을 깨냐 안 깨냐, 깨서 블록을 채우냐 요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성능일 뿐이고 아무튼 이 거대한 용량에 대해서 정확성은 거의 100%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안에서 벗어나질 않을 거니까요. 키보드 안에서 다른 것으로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칼리눅스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패스워드 어택 쪽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하나씩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이제 생성을 하는 것이죠. 생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USR에 그다음에 쉐어의 크런치 이렇게 있고 캐릭터 셋 리스트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캐릭터의 그런 형태들을 보관되어 있는 그런 파일 같은 경우인데요. 요것들을 이제 클릭하면은 이제 어떤 조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문자, 그냥 문자로 했을 때는 요거 형태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자, 어때 볼까요? 크런치, 그 다음에 두 문자에서 세 문자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쇼의 쉐어의, 그 다음에 크런치의 캐릭터 셋이란 것을 해서, 아까 기본적인 문자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지정을 하고 난 뒤에 생성을 하면은 얘가
현재 요 정도 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워드리스트 파일을 그 파일 생성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뱉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걸 저장하면 되는데 우선 그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두 번째 두 개의 문자부터 세 개까지 만드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문자 저희가 제가 문자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자만 나온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옵션들을 선택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특수 문자나 숫자들이 포함을 해가지고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주는 워드리스트 파일 형태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사회공학적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정보들을 획득을 해가지고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정보를 기반으로 사람의 기본 정보를 기준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람이란 것을 뭐 무턱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제 옆에 그 관리자의 정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관리자가 뭔가 패스워드를 쓸 만한 것들이 그 관리자의 어떤 정보 안에서 이제 거의 다 형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뭐 패스워드나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할 때, 뭐 이렇게 생년월일 조합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기타 여러분들 뭐 많이 사용하고 이메일 정보나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보더라도 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문자들이나 어떤 닉네임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제 오픈소스 도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오픈소스 도구가 바로 이제 그 기타 그 GUPP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GitHub CUPP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CUPP는 Common User Password Profiler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얘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성하는 것만 아니고 얘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패스워드 파일이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워드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피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칼리 리눅스에서 동작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git clone, 네,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네, 됐죠? 그래서 CUPP, 예, 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파이썬 3로 동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은 옵션을 보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로 옵션을 하면은 이 저장소에서 굉장히 큰 어떤 워드리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한다면은 뭔가 DB에 있는 것들의 프로파일 정보나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는, 예, 가져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할 것은 마이너스 I 옵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어떤 질문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 패스워드를 프로파일링하게 되는 것인데, 자, 마이너스 i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물어본다. 예, 조금 짜증날처럼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데 패스워드를 알아내려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스워드가 퍼스트 네임, 뭐 퍼스트 네임은 저희들이 테스트, 그다음 서드 네임은 퍼스트 테스트 2. 테스트 2라고 하면 조금 그런가요? 뭐 서드 네임 같은 경우에는 예, 테스트 2로 하죠. 그냥 테스트 2. 그 다음에 이제 닉네임 같은 거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을 물어보죠. 생년월일. 그래서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1974년에 12월 3일이다 뭐 예, 03월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와이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 와이프가 될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파트너들 예, 그런 이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거는 이제 파트너 같은 경우 테스트 3겠고 그다음 테스트 4겠고 그다음 버스데이는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예,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I의 name, 예, 물어보죠. 예, 테스트 4, 테스트 5, 테스트 6,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뚝뚝뚝뚝, 예, I가 더 크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완동물, 애완동물 것도 물어보고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이 some keywords를 내가 뭐 포함할 거냐, 뭐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한거 디폴트는 no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페셜 캐릭터 같은 거를 집어넣을 거냐 끝에다가 이게 한마디로 이제 문자 숫자 같은 거나 뭐 문자 같은 거를 포함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랜덤 넘버도 포함을 할 거냐. 물론 이제 포함을 하면은 다양한 그런 패스워드 조합들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예.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위에서 생성한 것을 예, 위에서 적었던 걸 기반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예, 만들면은 텍스트 파일. 예, 텍스트 파일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캣점 텍스트 파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프린터를 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조합의 문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그 관리자면 그 관리자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도가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어떤 디렉토리 정말로 이제 깨지지 않는 경우에선 이런 것들로 조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패스워드를 다 시스템에다가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공격자 입장에서 범죄자는 금방 들키기 쉽겠죠. 그래서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공격들을 하는 것들도 좋은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locate wordlist 파일로 나온 요 파일들 보면은 각각 공격에 대해서 이게 뭐이 SQL과 관련된 것들이나 통캡과 관련된 이 통캡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이제 카피를 해보시면은 얘는 말 그대로 통캡 서비스 예 잘못했네요 예 통캡 예 어딨냐 예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캐 서비스하고 관련된 애들만 이렇게 워드리스 파일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퍼징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통캐 서비스에서 그런 경로나 그런 것들로 특화된 워드리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위들을 좁히면서 각 서비스에 좁히면서 예,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요것들이 지금 현재 소개하는 것들이 안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 그냥 추측해야죠. 네, 추측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드리스트 파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패스워드 크랙 도구들, 여기 나와 있는 요거들이 도구들이 바로 이제 패스워드 크랙 도구래요. 여기서부터요. 해시캡부터 이제 레인보우 관련된 요것까지 다 패스워드 크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리는 비슷비슷합니다. 패스워드 크랙 같은 경우에는 원리는 비슷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크랙을 하는 성능, 예, 크랙을 하는 서버 성능과 플러스 이제 워드리스트 파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냐, 예, 요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 사실 원리들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이제 사전 파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